어떡하지? 나 마주랑 진짜 헤어지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든 마주 마음을 돌려야겠어. 나 어떻게 왔어? 하면 어, 마주야 왔어? 나와줘서 진짜 고마워. 오빠, 연락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보자 그래? 마주야, 그게 오빠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뭔데? 빨리 말해, 바쁘니까. 마주야, 일단 자리 앉아봐. 마주야, 오빠가... 내 고향은 콜로라도, 음식은 젤라도, 뽕짝은 서른도, 막 쓰다 막혔어요 카드 한도. 저기요, 저기 누구세요? 견우와 직녀에겐 오작경, 이효리와 이상순에겐 순세밍. 가했듯이 모든 연인들을 위한 이벤트를 단돈 만원, 만원에 해드리는 사랑의 메신저 만원의 약사드립니다. 나는 산초, 나는 나초, 나는 꽁초. 저기요, 저 오늘 장난할 기분 아니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저기 옆에서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단돈 만 원에 여자친구의 마음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기요. 예. 네, 뭔지 알겠는데 지금 누가 뭐 끼어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 나 정말...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 진짜. 방해만 하지 마세요. 마주야, 진짜 일단 미안하고 오빠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머릿속에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빨리 말해. 마주야, 그게 그거 알아? 뭐? 사람은 음식이 없으면 일주일밖에 살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3일밖에 살 수가 없대. 그리고 오빠는 네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뭐? 네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하겠지. 유치해 유치해. 방해하지 말라니까 왜? 내가 알아서 오빠. 한다고. 맞아. 내가 없으면 뭐? 네가 없으면 나는 당장 홍대로 달려가서 헌팅을 할 수가 있어. 오늘 불금이야. 뭘 죽이거든. 어이가 없네.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맞아, 미안해. 내가 나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래? 아, 그게 진짜 시간 낭비했다. 아, 맞아. 나 갈게. 아니, 맞아. 내 얘기 잠깐만 들어. 놀라고. 더 이상 나 붙잡지 마. 솔직히 잡아줬음 하겠지. 안 잡아 주면은 안 달랄 거면서. 누가 안 달랬는다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야. 에이, 안 달랄 거잖아요. 언제 연락오나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다가 연락 안 하면 그냥 엄마한테 화내고 언니한테 화내고 동생한테 화내고. 뭐 하는 거야? 아직 여자도 왜 그래? 저기요. 아,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깐죽깐죽거리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게. 그러니까 만 원만 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 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진짜 방해만 하지 말라고요. 아, 진짜 놔. 야, 뭐? 진짜 뭐? 지긋지긋해. 우리 이제 끝내. 야, 끝내자고 하면 내가 못 끝낼 것 같아. 끝내. 그래, 끝내. 아, 진짜. 저기요, 두 분 싸우신 것 같은데. 저기 남성분. 그래요? 너도? 콜! 가자! 뭐야? 맞아, 잠깐만 있어봐. 엄청난 걸 봤네. 저기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몰라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예, 만 원만 추가하시면 저희도 급해질 것 같네요. 선생님, 제가 조금 더 급한 마음으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선생님. 그럼 함께 급해져 볼까요? 선생님, 제가 조금 전에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막 방금까지 막 화내고 싸우던 막 커플들이 갑자기 웃으면서 막 나갔어요. 어떻게 한 건지 저희 커플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얼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함께 다시. 감사합니다, 선생님. 끝났어. 마주야, 여기. 여성분 실례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두 분이 싸우셔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 함께 웃을 수 있게 저희가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남성분. 레이싱걸이랑 소개팅 해줄 테니까 웃으면서 헤어지세요. 여성분, 명품백 밥 먹듯이 사주는 남자 소개팅 해드릴 테니까 웃으면서 헤어지세요. 뭘 하는 거야? 장난아, 저기요. 화해를 시켜달라니까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아니, 아까 커플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달라면서요. 이게 똑같이 한 거예요? 응. 아까 그 커플은 좋다고 웃으면서 나가는 거 봤잖아. 입이 그냥 귀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더만.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진짜 이거. 뭐야? 필요 없어, 돈 내놔. 아까 2만 원 주고 다. 알았어요, 알았어. 아, 이게 성격 까칠하실까. 저희가 두 분이 지금 싸우는 거 보니까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사랑의 미로 찾기를 함께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 이게 같이 하면서 오해도 풀리고 그런 건가요? 어우 그럼요. 여성분 한번 해보시죠. 맞아요.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 예. 네, 저희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 미로 어디 있어요? 아 미로는 예, 예 여기 준비돼 있습니다. 이게 미로예요. 곱창이에요 이게. 함께 출발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 마주야 출발. 마주 오빠가 그렇지, 그렇지. 되게 미안하고 아유, 너한테 마주 거기 막혔어 왼쪽. 마주 오빠가 너한테 평소에 자, 막혔어. 아, 마주야 밑으로. 마주야 그게 잠깐 막혔어. 아. 우회전. 어 마주. 야 진짜 아, 저기요. 네.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어. 화병 나가지고 더 싸우겠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만 원만 추가하시면 예. 하이패스 미로 찾기로 바꿔드립니다. 아, 나 이거 좀 이것만 맡기면 상당히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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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